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3일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조갑제 TV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인데 조갑제 TV 회원입니다. 조갑제 TV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나눠 가지고 동지, 처음부터 친구, 동지, 그 다음에 전우라고 이렇게 등급을 나눴습니다. 친구, 동지, 전우. 친구, 동지는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고 전우는 같이 싸운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회비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제 등록한 분들에게 드리는 정보상의 특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는다고 무슨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원제를 하게 된 이유는 조갑제 TV가 이제 구독자 수가 아이슬란드 인구처럼 많아졌습니다. 36만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커뮤니티, 즉 공동체적인 활동을 좀 하고 싶었던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요사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도 하루에 여러 번 글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하고 또 회원 그리고 비회원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글을 남기시고 토론이 이어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들어오고 해서 이 커뮤니티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것과 연동해 가지고 앞으로 회원제 운영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회원제는 물론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원제를 하게 되면은 특혜를 드리는데 특혜라기보다는 정보를 통해서 조금 정제된 그리고 고급 정보를 드리는데 그것과 연동된 게 있습니다. 바로 조갑제닷컴입니다. 저는 지금 조갑제닷컴과 조갑제TV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갑제닷컴은 1999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년 동안 취재했던 자료를 거의 거기에 다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관한 한 상당한 자료입니다. 일종의 창고입니다. 그 창고와 정보의 창고죠. 또 어떤 역사적 비화의 창고이기도 하고 제가 또 세계사에 관심이 있고 역사에 관심이 있고 신라의 삼국통일에 관심이 있고 여행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고 그리고 조갑제 TV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개를 연동시켜 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커뮤니티 회원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연동이 되었습니다. 즉 커뮤니티에 들어오면은 가끔 제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고 심층적인 기사를 링크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공짜로 아주 최강권 물량의 정보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조갑제닷컴, 조갑제TV가 지향하는 몇 가지 사실이라고 그럴까요? 이념이 있습니다. 이념이나 원칙, 그건 첫째 사실입니다. 사실은 신성하다. 그러나 논평은 자유롭다. 그 다음에 역시 헌법과 과학입니다. 사실, 헌법, 과학이 이 문명을 뒷받침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흔히 우리가 진실, 정의, 자유라고 합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면 자유를 지킬 수가 있다. 그게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게 사실 또는 진실입니다. 팩트 파인딩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조갑제 TV와 조갑제 닷컴은 상당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갑제 TV나 조갑제 닷컴은 그러나 재미있는 매체입니다. 이 재미가 없으면은 세상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국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월간조선 편집장을 할 때부터 저희 언론에 관한 모토는 재미있고 유익한 잡지, 재미있고 유익한 조갑제 TV, 재미있고 유익한 조갑제 닷컴 이겁니다. 바로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해야 합니다.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유익하기만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재미있고 유익한.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정보를 잘 가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편집을 하고 거기에 사진도 좀 넣고 해서 주로 보시는 분들이 이 휴대전화로 보시는데 휴대전화로 보시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신기한 정보라든지 새로운 정보는 혼자 알고만 있기는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좋은 정보가 이 세상에 확산이 되면은 이 혼탁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화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한국에서 거짓말 킬러라고 저를 부르고 싶은데 수많은 거짓말과 선동과 이게 휩쓸고 있을 때 저에게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것은 사실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정도의 판정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을 조갑제 TV, 조갑제 닷컴을 통해서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회원제 활동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회원은 물론 갑자기 이렇게 늘 수는 없어요. 전 천천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 회원분들이 내는 회비가 조갑제 TV를 보다 활성화하는 하나의 총매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회원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그 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원과 비회원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회원 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의무적으로 정보를,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또 글을 쓰고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데 저로서는 조갑제닷컴이라는 이 매체가 이제 거의 20년 넘었습니다. 21년 동안 축적한 이 자료를 그동안에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이 회원제를 만들면서 그 돌파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이 쓰러지면은 한 노인이 쓰러지면은 도서관이 불탄다,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방동이니까 원래 그야말로 만 75세인데 뭐 노인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한 50년 동안 이 질풍노도의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또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글이 조갑제닷컴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려면은 자료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라는 기가 막힌 매체가 만들어지고 해서 이번에 조갑제 TV 회원제를 통해서 이 도서관을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조갑제 TV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지금 초기 화면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입 절차입니다. 어쨌든 커뮤니티라고 하면 공동체란 뜻인데, 공동체는 공통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역시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피땀 눈물을 흘려 쌓아올린 세계사의 금자탑입니다. 이것을 허물지 않고 지켜가는 데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과 과학 그리고 법이죠. 이것을 지켜내는데 작은 디딤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